가장 보람을 느꼈던 보람은 상조죠. 쉬우면서 어렵구나.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다. 본인의 수험생활 이야기. 이 교정학 개론과 행사 속법이 실무에서 얼마나 많이 적용이 됐는지.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그러면은 교정지익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결과. 쉽지 않죠? 네. 보람 느끼기 쉽지 않은데 혹시나. 그렇죠. 네? 보람은 상조죠. 보람상조. 보람상조. 네. 어, 보람까지는 아니고요. 네, 수영자한테 편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크게 신경도 안 써줬던 수영자인데 수영자가 다른 서로 이송을 간다는 편지가 왔는데 부장님이 웃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하면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교정기화라고 하는데 이게 참 쉬우면서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제가 들었던 한 선배님은 자녀에게 편지를 모아서 보여주기도 했다고 해요.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분께서 근무하면서 받으셨던 편지를 자녀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녀가 그때부터 아버지를 또 존경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존경받아 마땅할 일이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수용자들도 있어요. 뭐 의리도 있고 뭐 물론 그 의리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지만 생각보다 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왔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수용자도 있긴 하죠. 뭐 생각나는 수용자들도 한두 명씩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교도관 입장에서 어쨌든 수용자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겪었던 상황, 감정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사는 곳이고 이제 우리는 수용자와 교도관으로 만난 관계니까 그런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감정 차이, 인식 차이가 결국 교정교화와 형집행이라는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무할 때 생각해보면 수용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항상 이게 직업적이라서 그런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전에 그렇게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다음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나 본인의 수험생활 이야기, 지금 현재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공시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간절함은 일당백의 무기입니다. 간절해야 돼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 시험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번에 패스 못하면은 시험 합격하지 못할 것 같다는 간절함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학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학자가 되시려는 분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시험은 패스해야 되는 것이지 논문을 쓰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패스하시고 원하시는 이제 직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저도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2022년부터는 사회과학 그 수학이 없어지고 이제 저희 원래 전공 과목인 교정학 개론과 형사 수도법으로 필수 과목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이 교정학 개론과 형사 수도법이 실무에서 얼마나 많이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죠. 본인께서 어떤 직업에 가고 싶다고 마음을 정했다면 그 직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학교가 1학년 1반, 2학년 2반, 3학년 1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그런 기초적인 지식은 다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자기 반을 찾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교를 나오지 않은 분이라면 이런 반의 구성을 모를 겁니다. 단순 예인데 바로 그런 거죠. 공부하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무엇을 근거로 움직이는지 정도는 알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방금 말했던 그 두 과목이 그 핵심이니까 그걸 공부하고 오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핵심이죠. 사실 사회과학 수학을 하셨더라도 여기 들어오면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은 교도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없어지고 전공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다행히 모두가 공부해서 이제는 뭐 잘 되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사회과학 수학 보고 오신 분들 그것만으로는 교도관 생활 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다시 와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요거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오세요. 오히려 국사, 영어, 국어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네, 그렇죠. 그것은 베이스고 이것은 이 두 과목은 교정에서만 쓰는 특수한 학문이기 때문에
알고 들어오는 것과 모르는 것 들어오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네. 쉽게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사회 과목 이런 걸 택할 수도 있는데요.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들어온 만큼 어려워져요. 어쨌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정직렬의 수험생이나 그리고 지금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내가 너무 정의롭다, 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정직을 택했다 하시는 분은 교도관이 되시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치? 수용자들이 TV를 보면서 웃고 떠들고 누워있고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행동을 보면 정의로운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 내가 수용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현실과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보기엔 교정직을 지원하면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계급에 관심이 있어서 고위직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이상 목표를 낮추고 가족과의 평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타직렬보다 늦은 진급과 순환근무 등이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순환근무라는 게 참 어쩔 수 없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물론 포기하시고 이제 가정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정말 진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순환근무를 하시는 분, 물론 각자의 모토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잘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 좌지우지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현실적인 인터뷰가 정말로 포장만 하는 인터뷰가 아닌 현실적인 공무원 생활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꿈에 젖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알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